근데 광고에는 잘 안 보이세요. 다른 분들은 되게 많이 나오시던데. 그러니까요. 광고에는 안 보여요? 아, 광고 제가 지명 광고 위주로 하고 있어가지고 TV 광고 말고 지명 광고 위주로 하고 있어가지고 아, 네. 아, 근데 사실 네. 그 요즘 가장 히트를 치고 있는 리얼리 광고 있잖아요. 네. 그 광고가 사실 처음에 저한테 그 아. 같이 들어왔던 거거든요. 리얼리 리얼리? 리얼리? 한진 선배님이랑 이예수 선생님이랑 박서준 씨랑 저랑 넷이서 찍는 거였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약간 너무 코믹한 이미지로 찍을 것 같아가지고 아. 걱정이 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콘티를 보여달라. 네. 콘티를 보기 전에 못 찍겠다. 아. 그랬는데 이렇게 콘티 뭐 안 보여주시더라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광고가 진행돼서 그렇게 됐는데 요즘에 정말 그 광고가 네. 최고 인기를 부과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. 배가 아프더라고요. 그 광고를 보는데 아 저거 내 건데 아, 그렇죠, 저거 맞아요. 내가 리얼리 이거 내가 했어야 되는데 이거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카페라도 가서 이제 차 마시고 이럴 때 네. 같이 이제 연습을 혹시라도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네. 혹시라도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 잘 해야 돼 잘 따먹어야 되니까 고급 영어 나왔네요. 따먹는다. 네. 아, 네. 아니 제가 콘티를 짰어요. 뭐 일단은 어떻게... 몽이가 네. 달려와서 착한 애가 네. 언니 데이터가 두 배래. 그러면 갑자기 유나가 탁 돌아보면서 리얼리 이렇게. 아이라인이 이렇게 하시고 네. 그러니까 지금 혼자서 다 해먹겠다는 거 아니에요? 네, 제가 콘티를 짰어요. 아, 아니, 그건 괜찮은데, 근데? 네, 괜찮네요. 네. 보시고 와. 연락을 좀 주세요. 네. 정몽이가 누구냐고! 예, 전데요? 왜 웃으시죠? 왜 웃으세요? 왜? 웃긴가? 아 명장면이죠. 명장이요. 네. 껴안죠 쌍둥이가. 무슨 신문선이 아저씨예요?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장면이죠. 네. 야. 진짜 아. 전혀 다른 두 가지 역할 아닙니까? 아우 잘 봤습니다. 박수 나가는 거 아니죠? 네, 저게... 네, 박수가 안 나오네요. 그 대여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날 동시에 다 찍은 겁니까? 그렇죠. 동시에 다 찍어야 돼요. 약간 촌스러운 얼굴을 먼저 찍었어요? 아니면 촌스럽다니요? 촌스럽다니요? 네? 순수한 얼굴. 아니 맹한 거, 맹한 거. 네? 맹하다니요? 지금... 어떻게 찍었냐고? 참 답답했으나. 그래서 그 어떻게 그날 다 이렇게 아 사실은 초반에 찍을 때는 굉장히 약간 저도 정말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약간 정신분열에 시달릴 네네. 정도로 아 그럴게요. 네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두 사람을 표현해야 되니까 네네. 정말 힘들었죠.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. 아침에 와 골라 자 구경 갔어요. 자 단돈 뭐 만 원이면 자 새로 나온 뭐 FW 신상 액세서리 막 이런 거 막 하다가 갑자기 네 갑자기 막 오후 씨는 이렇게 긴 머리를 쫙 한 다음에 네. 옷을 최고급 명품을 입고 난 하고 싶은 말 못하면 병나는 사람이니까요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전 밖에 나면 아무거나 안 마셔요. 뭐 이런 거 해야 되니까. 네. 근데 보면은 양쪽 다 울잖아요. 네. 그 우는 게 또 달라야 되잖아요. 느낌 자체가. 역시 디렉터. 디렉터리. 꼭 그렇다기보다 역시 아시네요. 꼭 그렇다기보다 본인 안에 너무 그런 두 가지 모습이 있거든요. 아니요. 100% 네. 아마 그 눈물의 네.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. 그렇겠죠. 근데 그 실제로도 성격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? 실제로는 내 안에 악녀 본성이 좀 있죠. 내 악녀의 안에 본성. 악녀. 아 제가 관자놀이를 치켜 올라갈 정도로 라인을 그리고 왔어야 되는데 오늘 너무 무서워하실까봐 제가 좀 지우고 왔어요. 화제가 됐잖아요. 그 아이라인. 네. 제가 좀 지우고 왔어요. 아 사실 제가 네. 좀 되게 좀좀 네. 좀 바르고 착한 사람이랄까요? 네. 네. 여배우의 어떤 그 이중생활. 저번에 그렇죠? 그 김선 씨가 굉장히 그 술을 좋아하신다고 얘기했어요. 네. 그래서 별명이 토마토. 토하고 마시고 토하고 마시고. 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? 자주는 안 마셔도 한 번씩 회식하고 이럴 때는요. 네네. 끝까지 가요. 그래요? 네, 마지막까지 가요. 마지막까지. 아... 최후의 일이. 네. 술 먹었으면 그냥 집에 그냥
살포시 들어가는 편입니까? 아니면 이렇게 다른 사람 이렇게 해코지도 하고. 술을 안 마실 때도 지르죠. 술을 안 마실 때도 눈에 거슬리는.